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이제 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예. 첫 번째는 네.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미역에는 이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 이 혈압에 좋은 칼슘과 칼륨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당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끈적끈적하죠. 여기 이제 당과 붙어서 젤처럼 형성이 돼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당연히 당이 올라가는데 올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모든 해조류는 그 항암 효과가 다 있는데요. 특히 갈조류의 대표주자인 이 미역에는 후코이단 좀 전에 설명해 주셨죠. 네. 굉장히 많이 풍부한데, 직접적으로 이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이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자살하게 만드는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 하면 우리가 칼슘 하면 우리가 우유 딱 생각나시죠? 네네. 근데 칼슘이 우유의 10배가 들어있는 바로 그게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좀 약하고 이런 분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칼슘이 아주 풍부한 미역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피로인데 앞서 잠깐 설계해드렸지만 이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이 갑상샘 기능을 이제 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갑상샘이 하는 일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 요오드가 갑상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신과 같은 호르몬들, 그러니까 여러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생기 있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 또한 뭐 유방 자궁 같은 데도 이 요오드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요오드 섭취가 이 만성피로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방 갑상선 이런 근데 혹도 혹시 있고 많이 필요하신 분은 내가 요구가 부족한가 생각하셔서 미역 꼭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또 미역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풍부하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해조류 중에서 1등 바로 식이섬유가 1등입니다. 예. 30% 이상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만성피로, 만성변비, 고혈압, 당뇨암까지 몸에 좋다. 누구나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역 어떻게 섭취하시는 게 좋을까요? 섭취법 알아볼게요. 궁합 음식은 두부, 들깨, 참기름이고요. 그리고 쌈, 초무침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 네. 그래서 김승희 아나운서가 이제 뭐 과메기 이렇게 싸먹으면 좋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사실 이 해조류가 다 좋은데 부족한 영양소 두 가지를 만약에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이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방이 좀 적죠. 그래서 좀 깔끔한 그 맛이 있는데 우리 몸은 또 단백질하고 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 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부는 이제 같이 좀 드시면 좋고요. 두부만 또 너무 먹으면은 여러 가지 그 요오드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조류랑 두부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지방인데요. 그래서 미역 보통 조리하실 때 이렇게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달 볶다가 이제 미역 끓여서 고기도 넣어드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과메기나 이런 거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먹으면은 좋으니까 그 거기에 이제 무침을 할 때 과메기는 못 넣더라도 들깨나 이런 그 깨 종류를 넣으면 단백질하고 지방이 보충이 되니까요.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침이나 그런 거 하실 때도 그 식재료를 좀 활용해 보셨어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부, 깨, 그리고 참기름이나 기름 종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서 조리하시면 겨울철에 입맛도 돋구고 영양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